장도연. 국대랑 경쟁하는 게 정말. 장도연 화이팅. 자, 첫 번째. 와, 오, 8점. 와, 아니 금메달리스트와 똑같은 점수예요. 라인에 네. 네, 8점 쪽에. 아 지금 윤혜영 선수 인상 좋지 않아요. 강도연이 잘 쐈고요. 노유민 선수. 이 팀의 관건은 노유민과 진영이에요. 7점이죠. 괜찮아요. 자,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. 자, 이제는 김세진. 거의 어우, 오늘 출전 선수 중에 최장수입니다. 자, 거의 뭐 위에서 내리꽂는 김세진은 과연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. 자, 김세진. 8점입니다. 네, 자, 8점. 라인에 걸치면 높은 점수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죠. 자, 현재 점수는 김세진과 장도연은 16점. 그리고 윤혜영과 노유민 15점. 자, 세 번째 여살 진영입니다. 9점입니다. 자, 9점으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. 아, 9점인가요? 네. 자, 그렇게 되면 전반전을 24점으로 일단 마감을 합니다. 자, 최성조. 아, 정말 드라마가 만들어지나요? 일단 노유민과 진영이 잘해줬고. 자, 최성조의 첫 번째 화살. 아, 이게 웬일인가요? 아, 이게 웬일인가요? 5점인 것 같은데요. 5점. 최성조가 자 많이 긴장을 했나봐요. 자, 다시 한번 윤혜영 선수 조금 전에는 9점을 맞췄지만 8점 처리가 됐고요. 1점을 저희가 뺐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과연 몇 점을 쏠까요? 자 두 번째 화살. 9점입니다. 아. 으로 10점 안 쏘는 것 같은데요. 자 이제 장도연 집중하시면 됩니다. 집중. 자 장도연 두 번째 화살. 아우 지금도 미끄럽니다. 3점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지네요. 자 두 번째 노유민. 두 번째 화살. 4점인 것 같습니다. 4점. 자, 다음은 자, 김세진. 자, 이렇게 되면 노유민이 다소 좀 실수가 있었고 자, 김세진 첫 번째 화살은 8점에 맞았고 두 번째 화살입니다. 너무나 이름을 널리 알렸던 선수. 자, 김세진의 두 번째 화살. 자, 집중력이 남들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. 검정색 3점 정도 된 것 같아요. 3점 정도 된 것 같아요. 김세진의 두 번째 화살도 역시 3점에 꽂히면서 진영 선수가 첫 번째 화살에 너무 좋았거든요. 자, 두 번째 화살.